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압도적, 독보적, 감동적 무대의 주인공 알리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방청석에서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알리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리씨.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리입니다. 네, 알리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알리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즐겁게, 그리고 좀 1월이니까 12월에 좀 너무 바빴거든요. 아, 그렇죠? 쉼을 가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뭐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가족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괌으로. 처음으로라는 건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네, 가족이 다 같이 해외로 이동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다들 뭐 못 가셨고. 네, 그래서 거기 리조트에서 한 4박 5일 있었는데 지냈는데 뭐 다들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에픽카페 듣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아는 특히 많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진짜 놀랐어요. 근데 너무 가족 단위로 오기 너무 좋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물놀이도 많이 하고 카약도 타고 그리고 또 스노클링 해서 예쁜 물고기들도 많이. 야,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물론 아이와 또 남편이랑 함께 오길래. 보내는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아이고 잘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네, 그 시간도 너무 중요한데 마지막 날 저 혼자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한 30분 정도 혼자 스노클링을 했어요. 아, 근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예. 근데 뭔가 이제 가족 여행인데. 그 속에서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30분 가진 게 진짜 꿀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길 원하시는 타입이세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육아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굉장히 좀 소분해서 시간을 쓰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시간이 텐데, 그렇죠? 예, 아이가 생기고 난 뒤에는 시간이 먼저 뭔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쪼개서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니, 알리 씨는 보통 여행 스타일이 좀 많이 막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아니면 한 곳에서 쭉 뭐 리조트를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쭉 머물면서 좀 쉬는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으로 휴양지를 가본 거예요. 괌을. 그래서 저는 보통 좀 관광을 하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걷는 거 좀 좋아하고. 아니,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좋죠. 예. 근데 이번에는 리조트여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스테이하면서 좀, 좀 정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움직임이 없고. 근데 그 아실 거예요. 아이와 함께 아무래도 여행을 하신 분들이. 결혼 후에 여행 스타일이 좀 바뀌었겠구나. 네. 저는 오히려 아, 이제 휴양지를 갈 때가 됐다.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요? 더 바빠요. 왜 더 바빠요? 아이 챙겨야 되니까. 예, 저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같은 시간에 물놀이를 가려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여행이 여행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말 갑자기 여행을 가신 적이 정말 많아요. 혼자서 홀로. 근데 그게 예전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네, 아,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충분히 알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메시지도 많이 주셨거든요. 황선영 씨가 알리님 너무 기대 됩니다. 빨리 뵙고 싶어요. 하셨는데 네, 나와 계십니다. 김미려 씨는 알리 씨 노래 잘한다는 걸 예순 넘으신 엄마도 하시네요. 1열은 아니지만 잘생긴 옆디님 앞 2열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그럼 여기 오신 건가요? 네, 앉아 계세요. 지금 손 이렇게 들고 네, 안녕하세요. 예쁜 빨간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어머니도 너무 반갑습니다. 노영식 씨는 알리님 오셨다니 절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와인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개그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개그 많이 날려주세요. 저희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네. 김성희 씨가 알리 씨 머선 일입니까? 더 어려지셨네요. 상큼하시네요. 머리도 이쁘고 상큼하십니다.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잘 어울려요. 이게 최근에 잘랐어요? 맞아요. 작년에 이제 축구를 좀 잠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잘랐어요. 아, 그랬구나. 네.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좀 스타일의 변화를 좀 주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뭔가 행동을 해야지 기분 전환도 되고 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성공이라는 목표 막 그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시도로 굉장히 행복해져요. 예, 오래오래 행복해지고 또 만약에 그 행복이 좀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또 피드백이 좋다, 예쁘다, 잘 잘랐다, 어이 아티스트로 보인다 이렇게 칭찬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힘의 컷이에요. 김혜경 씨가 힘의 컷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알리님 하셨는데 네. 힘의 컷이 왜 힘의 컷이지?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기로는 그 일본의 일본 스타일 예, 일본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힘의 컷은 앞머리도 자르고 그다음에 턱선도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자르고 뭐 한 세 단계로 잘라야지 힘의 컷이. 층이 이렇게 한 세 개로 원래 있군요. 네, 근데 저는 어렵다. 그건 몰랐고 그냥. 단발을 자를까 사실은 단발로 자를까 아니면 좀 더 길까 생각하다가 정말 반을 자르자 해서 반을 자른 그러다가 반 힘의 컷이 된다. 아, 예. 그런 거죠.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또 오랜만에 또 LP 카페를 찾아준 알리 씨의 첫 번째 라이브 곡을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선곡 어떤 곡입니까? 아무래도 2022년에서 23년 1월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언가 놓지 못하고 지워야 되는 것을 지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우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알리 씨가 굉장히 계획적이네요. 모든 것들에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육아하면서 제의가 됐어요. 아, 그럼요. 원래 피해 성향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즉흥적이거든요. 와가지고 오늘 그냥 이게 부르고 싶었어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많은 것들을 또 의미를 담아서 자 그러면 또 새해를 맞은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선곡인데요. 자 또 이렇게 라이브석으로 가서 네 앉아주셨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알리씨의 지우개를 큰 박수로 한번 청해드릴까요?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란 말 하루만 딱 하루만 아플 순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을 때
이렇게 멋진 라이브였습니다. 알리의 지우개 듣고 오셨어요. 김미영 씨가 역시나 알리님의 라이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셨고, 김성희 씨는 버스킹 퀄리티 무슨 일이죠? 와, 케이팝의 위상을 올려주는 알리 씨 음색 너무 좋아요 하셨고, 김드레 씨는 알리 씨 노래 들으니 신랑과 살짝 투닥거렸는데 그냥 봐줘야겠네요. 마음도 풀리게 만드는 알리 씨의 음색이었습니다. 자, 알리 씨 뭐 그런가 하면은 9월에 유럽 투어 공연 하고 보셨죠? 지난 8월에 LP 카페 출연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맞아요. 다녀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LP 카페에 와가지고 저 유럽 투어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었거든요. 맞아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정말 이러한 투어를 할 수 있을까? 다른 그러니까. 이번 생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아, 뭐 벨기에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근데 네, 알람 왔어요? 뭐, 네, 예, 네. 어떤 알람일까? 제 알람이 아니죠. 네. 예, 저랑 비슷한 알람 네. 소리를 쓰고 계시네요. 중요한 일이 있었나 봐요. 예. 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예. 3개국 갔다 오셨죠? 예.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멤버가 너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어떤 분들하고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내에서 손꼽는 이제 뮤지션 분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춘호 선생님, 네. 그리고 이은미 선배님, 네. 그리고 박승화 선배님, 그리고 박학기 선배님, 네. 네. 그리고 또 정동아 씨. 저 이렇게 콘서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현지 반응도 참 궁금하네요. 이게 한국의 뿌리를 한국의 대중음악의 뿌리를 알리기 위한 공연이었는데요. 이제 김민기 선배님의 아침 이슬이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트리뷰트 공연을 유럽에서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네. 선배님의 음악을 한국식 각 뮤지션 분들이 부르고 이제 한 곡이 아니죠. 한 세 곡 정도는 부르고 본인의 노래를 한 곡 부르고. 한 곡씩 부르고. 예예. 야, 반응들이 좀 뭐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순간이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 있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이분들을 모시려면요 한 자리에 모시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돈이 예, 많이 들죠. 예. 그리고 한 분당 뭐 밴을 이렇게 타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큰 차들이 한 뮤지션당 한 사람씩 필요한데. 네, 아무래도 스태프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진짜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다녔어요. 다 같이? 네. 아, 진짜 말 그대로 투어다. 예, 32명의 예, 뮤지션들이 모두 예, 밴드분들과 다 같이 스태프분들. 근데 그게 너무 추억인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끈끈해지고 네.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진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김민기 선배님 때의 그 시대들의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 일화들. 야,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는 일화들이 많았어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될까 지금 싶을 정도로 이건 좀 예. 아무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더 궁금해지네.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네.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오실 때 선배님들한테 네. 허락 한번 여쭤보시고 그럴까요? 네, 한번 네. 괜찮은 에피소드를 한번 전해주시는 걸로. 네, 왜냐면 진짜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전인권 선배님의 에피소드까지 나와요. 야. 정말 타고 가서 엄청 재밌는 일화들을 많이 들었어요. 야.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선배들이 막 아, 난 이런 일도 있었어 맞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셨을 것 네, 같은데 그 제 나이 때보다 더 어렸을 때의 일화들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셨겠어요. 그때 그래서 일화들... 더 재밌으셨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시간들이. 네. 아니 근데 알리 씨가 엊그제 타사에서 수은등을 부르셨다면서요. 아 이게 뭐 아주 네. 아니 근데 같이 무대에 꾸며준 네. 후배들이 알리 씨를 뭐 대표님이라고 불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근데 전 지금 LP 카페에서 수은등을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여기는 장르가 다양한 아이, 공간이군요 그럼요. 정말.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대표님이라니? 아 제가 그 제작을 한 신인 가수들과 함께 이제 또 사장님이 되신 겁니까 알리 씨?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 이 친구 아, 좀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네. 두 친구가 있었어요. 아, 학교에서 만났군요, 제자로. 예, 그러니까 뭐 B2B의 이창섭 군이라든지 아니면 김필 군처럼 이렇게 학교에서는 만났지만 제가 뭐 제작을 하거나 뭐 곡을 써준다거나 뭐 그런 참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보니까 제 제자들을 제가 이렇게 또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잘한다는 건데 그 여성 듀오라고요. 네. 오전 오후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오전 오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전 오후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네. 거예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오전에 활동하고 한 명은 오후에 활동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꽤나 좋은 아, 대표님이 다 되셨네 알리 씨가. 벌써 이렇게 수익 창출에.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오전의 감성 뭔가를 좀 노래하고 또 오후의 감성을 담아서 노래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잡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그 친구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알리 씨가 인정하는 또 후배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 제목이라도 하나 또 얘기해 주세요. 어, 싱글을 냈는데요. 작년 11월에 이별 앞에서 내가 후회하는 세 가지. 아, 이별 앞에서 내가 후회하는 세 가지. 네, 요즘에 좀 제목이 길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긴 제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2, 3년을 아예 노래를 하는 공간이 없었다 보니까 많이 떨어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제 노래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노래를 그 타이틀곡을 시켜봤는데 약간 한 친구가 무대 공포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네, 또 뭐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익숙해지겠죠. 어, 다음에 한번 알리 씨랑 함께 대표님과 네. 그 소속사 소속 가수가 나오는 거 재밌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알리 씨의 두 번째 라이브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자, 알리 씨가 이번에는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자, 알리 씨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어떤 곡이죠? 아, 이 노래는 아무래도 LP 카페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네. 근데 LP 카페의 감성은 뭔가 좀 어쿠스틱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르를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소울 R&B 하면 또 이 명곡을 떠올리지 않으실까? 또 LP 카페에서는 명곡들을 많이 틀어주시니까 기대됩니다.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들려드릴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for a fountain. Promises forever young. Some people need 3,000 roses, and that's the only way you prove your love. In a world on a silver platter, and what good is LP카페. 어우, 이제 시작됐어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의 청춘기 EP 앨범에 나는 수록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당신도 쓱 올 것 같아요. 알리씨의 LP였습니다. 알리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오셨어요.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알리 씨가 근데 진짜 육아하랴, 공연하랴, 방송하랴, 아니 거기다 제작까지 지금 대표님까지 되셨는데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체력은 괜찮으세요? 근데 진짜 체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골대녀,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네. 제가 FC 발라드리 그래서 네. 뛰고 있었는데 하차를 하게 됐죠. 아, 너무 그래요. 너무 또 혹사시킨 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그걸 또 하면서 좀 그런 밸런스가 좀 맞아졌나요? 아직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운동하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 사실 당분간은 운동조차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걷는 것만 하고요. 아, 지금 철분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아니 체중도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또 네. 그러면서 다이어트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빠진 거죠. 네. 원래 축구를 시작한 게 건강을 챙기려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어딘가가 지금 고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약간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의 안식년. 운동의 안식년.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놓지 못하나 봐요. 물 속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괌에서 물 속에서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요.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긴 움직이더라고요. 아, 괌. 네. 아, 참 좋았겠다. 아니, 워킹맘 몇 년 차죠, 알리 씨가? 이제 아이가 40개월 됐으니까요. 네, 뭐 4년, 5년 차라고 해도 되겠죠. 알리 씨만의 일과 육아를 밸런스 있게 잘 해나가는 뭐 노하우가 있다면요? 저는 일단은 집중을 잘해요. 이게 일할 때는 아이가 생각나지 않아요. 사실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일에는 엄청 몰두를 하고 네? 육아할 때는 또 육아에 엄청 몰두를 해서 다른 게 또 생각 안 나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사실 회사 직원들한테 혼나죠.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아이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핸드폰을 안 봐요. 능력이 엄청나네. 네. 진짜로.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아까 이렇게 뭐 자기만의 시간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겠다 했는데 또 의외로 또 스트레스가 없으시네요, 별로. 오히려 그 시간을 충실히 즐기는 거를 좋아해요. 야. 네. 스트레스는 제가 그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히려 휴양지에 있다가 오니까 저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어떤 네. 의미죠? 제대로 잘 쉬어본 게 이번이 처음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네, 4박 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놀고 싶다라는 생각 반. 그리고 좀 뭔가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반. 그 짧은 사이에.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되게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빨리빨리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풀어내고 뭔가 이런 그게 되게 계산이 되게 빠른가 봐요, 보니까. 뭔가 패턴화가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즐기면서 네, 집중하면서. 네. 네, 그 순간의 집중도가 좀 높아요. 진짜 스트레스 덜 받는 유형인데. 그죠? 아니, 공연이나 방송에 도건이랑 같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많죠. 육아하다가 이제 남편이나 저는 또 시누이가 많이 돌봐주거든요. 도와줘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의외죠? 네. 근데 이제 시누이가 저보다 한 11살 어리다 보니까 아니, 보통 이제 따라요. 미워해주는 거는 그들이 이제 도맡고 있지만 이렇게 돌봐주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네. 근데 어린 친구인데도 너무 아이를 예뻐하고 아, 네. 참, 너무 좋다. 근데 지금도 맡기고 왔어요. 네. 원래 도건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거든요, 여기. 네. 네. 신우이가 아, 언니 그냥 편하게 LP 카페 하고 편하게 그러면서 계좌 이렇게 탁 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전혀. 제가 오히려 이제 조용히 챙겨 줘야죠. 네. 정말 착한 친구여서 그런 얘기도 안 해 가지고.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네. 자, 오늘 알리 씨와 함께 라디오 버스킹 함께 봤는데 아, 벌써 이렇게 보내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네. 네, 네. 자, 그러네요. 계획적으로 좀 바뀌셨다고 했는데 순간순간 예. 집중하면서도 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디서 우리 또 알리 씨를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아니면 또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음악적인 계획도 저는 뭐 그때그때 저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거 외에는 그냥 육아하고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때그때 일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집중해서 네. 뭐 아, 계획이 하나 정해졌네요. 뭐죠? 에픽카페 오는 거. 아. 예, 네, 오전 오후랑 한번 해볼게요. 야, 대표님이 되더니 확실히 잡네요. 그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또 이렇게 넌지시 던진 얘기를 확 이렇게 잡으면서 아.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감사합니다. 되신 모습. 알리 씨 대단해요. 네, 진짜 다음에 오실 때 오전 오후 분들과 함께 네. 세 분이서 같이 오셔서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라이브도 또 꾸며주시면 너무 저희야 좋죠. 사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아, 또 가시면은 이제 신우이랑 바톤터치 하셔서 네. 네. 다시 휴가에 네. 전념하신 우리 알리 씨를 네. 식힐 시간입니다.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또 잘 챙기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의 알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저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킹 콜입니다. Kiss us, kiss us, kiss us. 에러, 에러, 에러.